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권리는, 모든 권리 있죠? 이거 모든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 모든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였지. 그래서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많이 해봤자, 여러분 앉아서 무슨 얘기 하냐면, 막 많이 가르쳐주면 이런 얘기. 니네 살아라. 그러니까 뭐야. 나올 것만 하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게 확실하게 나올 것만 하는 게 그게 안 돼. 일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는 권리를 한번 따져보자, 권리를.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있고. 그 다음에 환매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질권 있고. 권리질권 있죠?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그거 지금, 우리가 등기부의 등기 대상의 권리를 지금 다 써봤어요. 어? 또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권리 중에서. 가등기 청구권 있죠? 청구권에 뭐가 있어요? 가등기 권리 있죠? 이런 권리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 압류, 가, 처분이 가능해요. 어? 계속 시험이 나오잖아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 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튄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 이런 모든 권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 처분 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년 전에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뭐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공유지분에는 가처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지. 공유지분도 소유권의 일부 권리니까. 어? 그 모든 권리는 다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이 다 가능하다니까. 모든 권리에. 이 개념만 이해해도 무조건 한 문제야.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무슨 권리는 다, 모든 권리에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부기등기 그래서 15페이지에 물론 이제 주등기는 14페이지 주등기란 독립해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무슨 등기라고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독립등기를 한다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가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란 어떤 등기로 하여금 주등기 순위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등기 순위 있죠? 저당권 등기할 때 1-1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2순위권자보다 선순위를 1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순위를 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떤 등기를 기초로 할 것인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그 아래에, 주등기 아래 1-1번. 부기등기 뭐예요? 2-1-1번 있죠? 주등기나 부기등기, 그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있죠? 그 2-1-1, 그 가지번호 그 붙인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자, 거기, 자, 저, 1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이거? 등기 대상 얘기 나오죠? 등기 대상, 등기할 사항, 등기 대상 나온다, 등기사.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 얘기 나오죠? 물건. 왜? 지금 등기 대상은 뭐예요? 등기 대상 물건,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으니까? 권리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 대상 물건은 뭐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뭐라는 거예요? 이거 건물 등기부예요. 어? 자,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일구는 권리니까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는 뭐가 나와요? 이거 권리란 사항이 나오죠? 권리란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의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표의 사항이고 토지나 건물에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등기 대상이고 갖고 일구는 물건 변동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 등기 대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무슨 사항이 등기 사항, 등기 뭐예요? 등기 사항, 등기 대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기본 목차는 뭐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객체, 토지 건물이라 객체하고 하나는 뭐라고 이거? 권리. 갖고 이게 뭐라는 게 이거? 권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 무엇을 바다를 매립해서 이 토지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생겼으면 당연히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땅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하고 이전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럼 최초의 갑구의 최초에 하는 게 보존등기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부동산 항상 뭐예요? 이 일필지 뭐라고? 이 토지 뭐예요? 이 전부가 항상 뭐라고 이거? 전부가 등기 대상이다. 그 전부가 등기 대상인 기본 원칙은 너무 흔하니까 시험지 안 나온다죠. 항상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일부가 나와요. 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이 땅 소유하면서 네가 네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수익해서 버는 돈이 월 100뿐이 안 되는데
내가 뭐해? 내가 네 땅 반만 쓰자. 뭐 하겠다는 얘기야. 반만 쓰고 내가 150만원을 주겠다. 그 갑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떠서 내가 뭐해? 그 땅 다 뭐해? 농사 져서 번 돈이 100분이 안 되는데. 아, 150대니까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 빌려주는 게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야. 그럼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 이 땅에 대해서 전부를 쓰는지 일부를 쓰는지 범위를 정해줘요. 범위가. 이 등기부상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 책을 보면 이 책 몇 페이지에 자, 그 지상권 한번 보지 않니까? 지상권. 몇 페이지 지상권이냐면 자, 우리가 등기절차 강론에서 그 강론 뒤에 보면 강론 뒤에 보면 자 어디에 그 지상권이 어디 있냐 보자. 지상권이 자 신탁등기 뒤로 넘겨보자. 지상권 지상권 180 여기 있다. 179페이지 보세요. 179아 178페이지 아니다. 이게 지상권 등기는 면적 지상권 있고 여기 지상권에는 여기는 안 돼 있구나. 이거 왜 안 써놨지 이거? 소유권 소지 표시 넘기세요. 어디 보세요? 여기 이 그 등기부상에 지상권 안 써 있고 거기 182페이지. 아, 182페이지 보세요. 182페이지 거기 지역권 등기 해 놨는데 지역권 등기가 권리자매 기타 사항나 오른쪽에 보면 목적이 뭐예요? 통행이죠. 근데 거기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서북쪽 70제곱미터 써 있죠? 그 서북쪽 70제곱미터는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그 일부라는 얘기 일부. 항상 전부는 전부라고 써요. 일부니까 이렇게 그 서북쪽 70제곱미터 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남의 땅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을 뭐예요? 일부를 전부를 이용하지 않고 뭐라고 일부만 이용한다고 범위를 정해서 절대 저당권은 범위 같은 게 없어요. 등기부상에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오로지 범위를 쓰는 건 뿐이 없어요. 당연히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지상권, 지역권 있죠? 두 개만 그렇게 범위를 써요. 왜냐면 그 전세권은 이미 뭐예요? 목적인 범위라고 써요. 근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이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범위를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으로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차권이 있다, 임차권이.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서 가능한 건 용익물권 뿐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 틀을 외워야 돼, 틀을. 틀을 외워서 뭐라고만 문제 나오냐면 이거예요, 지금.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 일부 특정 부분 있죠? 아니면 말을 길게 늘어뜨기 위해서 부동산을 뭐예요? 분할하지 않고 토지의 특정 부분, 이렇게 말을 늘어뜨려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이 부동산 토지 건물에 뭐예요? 특정 일부 있죠? 일부에 뭐라고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시험 문제 나오는 기존 지문들은 이 지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등기 무슨 뭐예요? 권리에 대한 무슨 권리에 대한 등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뭐예요? 이 지문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뭐 등기 나오고 뭐 있다라고 나오면 할 수 있다 나오면 여기에 뭐만 들어가야 되니까 용익물권만 들어간다. 용익물권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냐 따져갖고 일부에 대해서 나오면 뭐예요? 뭐뭐 등기 나오죠? 그 이 뭐뭐 나오면 할 수 있다 하면 여기다 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임차권 있죠? 이것만 들어가라, 이것만 들어가야지만이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 이거 이해하죠? 하여튼 부동산 일부 나오면, 할 수 있다 나오면 뭐만 들어가라고? 용익물권만. 그러니까 이걸 꼭 분할해야 돼요? 분할하지 않아도 돼요? 분할하지 않아도 일부에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범위가 정해지니까.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여러분 어디에, 다시 앞에, 앞에 어디 봐서 등기사항, 그 16페이지에 등기할 사항 물건 얘기 나와서, 물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1번, 17페이지 1번 토지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3번이 별표 주시고 3번이 뭐라고? 그 3번이 중요하다니 3번이.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뭐예요?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다만 뭐에 대해서 토지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권과 용익물권과 입찰권은 뭐예요? 내가 일부를 어디 쓴다고 도면을 모여서 첨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등기할 수 있다는 게 뭐 할 수 있다고? 등기할 수 있다는 게요. 그러면 여러분 몇 페이지에
36페이지에 36페이지에 자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36페이지에 거기 5번 문제 36페이지 5번 문제 다음 중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경우다 써놨죠? 그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경우다 틀린 거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거기 2번에 뭐예요? 토지 일부에 저당권은 돼 안 돼 이거 그거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공유지분은 이제 나중에 이따 다시 보고 그러니까 항상 이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일부에 대해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는 게 용익물권만 있으니까 그렇게 지문에 이렇게 나와서 뭐가 나오면 건물 일부에 대한 토지 일부에 대한 일부라고 단어 나오면 뭐만 용익물권만 되는 거니까 그 얘기 용익물권만 응? 그거 이해하라는 게 그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게니까 외워야 되니까 그게 왜 이해한 거는 뭐예요 오늘 밖에 나가다 바람만 조금 불어가면 머릿속에 남아 안 남아 이거 안 남으면 되니까 우리 머리가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그 어렸을 때나 훌륭한 뭐 총명하다니 별소리 지면 저도 어렸을 때 총명하다 그랬는데 아 지금 이제 뭐예요 세월이 비껴가지를 못해 응? 비껴가지 못해갖고 그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아서 그 신머리 하나 날 때는 신머리를 통해 갖고 이 안에 있는 세포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가요 요새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머리도 안 깔라고 깎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래도 뭐 얼굴이 안 생겼으니까 머리에도 단정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 수술 전에 신성한 신성하게 머리 좀 깎고 좀 수술하려고 지금 아 왜냐면 저 수술해서 아프면 저 이발하러 가도 앉아있지 못해갖고 미리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여튼 뭐가 나오면 부동산 뭐가 나오면 일부 나오면 뭐만 가능하다고 용익물권 가능하다 있죠. 그러면 땅 하나에 자 땅 안에 소유권자가 갑이야 이 사람이 단독 소유야. 그러면 이 땅 안에 이 갑이 뭐라고 소유권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전부를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고 소유권에 전부를 갖고 있다 있죠. 근데 땅 하나에 갑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갑과 을 사람이 두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이 두 사람이 이 땅 하나를 뭐예요? 땅짓자, 땅짓 나눌 뿐자,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죠? 그 이 사람은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죠. 이 땅에 뭐라고? 일부를 갖고 있다. 일부. 그 우리가 이제 갑이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분이라 한다. 뭐라 얘기한다고? 지분이라 한다. 아니, 지분. 그럼 당연히 뭐예요? 성인이? 자,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이 부동 소유권의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는 게 이거? 공유지분이라 한다. 아니고, 공유지분. 그러면, 자 분명히 사용한다고 하는 사용물권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이 용익물권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해야죠 부동산을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지만 뭘 점유할 수 있다는 게니까 일부를 점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이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권리의 일부의 권리 일부는 점유하는 게 아니야 왜? 아니 당연히 뭐 이 건물 소유권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파악해야지 등기부 봐야 되지. 그 등기부 밟고 있으면 점유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 공유지분에서 무슨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 등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이거를 틀린 사람은 뭐야? 이거지 그냥 이거 슈퍼맨이지 거의. 어? 뛰어난 인간이지. 점유도 안 되는데 막 사용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뭐로 나오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아까 문제도 그 1번에 지문에 1번 지문이 있었잖아 이거. 공유지분에 뭐예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는 뭐예요? 자 뭐라고 할 수 없다 나오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용익물권 들어가야 된다니까 용익물권 그러면 여기 뭐 할 수 있다 나오면 뭐예요? 용익물권 아니고 뭐 들어가야 돼요? 아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아니면 아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있죠? 어 가등기 이런 거 다 공유지분에서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 이해했죠 이거? 어 그거 이해 이 틀을 이해하라는 게 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자기 지분만 있죠 뭐라고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예,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우라는 얘기 이거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고 이걸 뭘 외우냐면 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보존등기하고 이렇게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상속등기 이게 안 된다는 게 보존등기 상속등기 왜 그러냐면 등기부의 특성상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니까 만약에 뭐예요 바다를 매립했는데 자 이렇게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매립권자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하고 세 사람이다 이게요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공유부동산이죠 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갑도 3분의 1이고 을도 3분의 1이고 병도 3분의 1이야 그럼 등기부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니까 이 등기부상에 보존등기 하게 되면 뭐라고 공유자 갑이 뭐예요 공유자 갑이 몇 분의 3분의 1
봉의자 을이 몇 분의 매, 3분의 1, 봉의자 병이 몇 분의 매시는 이거, 3분의 1이란 이거요. 어. 그렇게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를 몇 개만 만들어라는 이거요.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 사람이 내 것만 해달라고 하고, 얘도 얘 것만 해달라고 하고, 얘도 얘 것만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절대 등기부가 세 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특성상, 등기부의 특성상,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럼 상속 등기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어?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신분상의 권리하고 재산을 다 뭐예요? 상속받죠? 그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거를 내가 뭐 하는 거 똑같아. 원시스템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말만 쓴 게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성질상 이것도 그 자식들이 다 같이 상속등기 해야지 내 것만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그 등기 복잡하다는 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게 자기 집만의 상속등기 안 되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되는 걸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걸 딱 두 가지만 외우라. 안 되는 걸 두 가지만. 그럼 안 되는 걸 두 가지 했으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이거 자주 내 민법도 나오니까 뭐라고? 다수의 뭐예요?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뭐예요? 1위는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뭐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를 뭐예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생각해보자죠. 그럼 내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단어는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뭐라고? 보상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보자하고 상자가 들어가야지. 이 본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란 말이 보존등기 상속등기란 말이 안 들어가면 이거 틀린 지문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요. 그걸 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욕심이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제 생애 마지막이야. 이게 공부가 끝이야. 이걸로 끝이지. 또 무슨 공부 하겠어. 아 20대한테는 아니구나. 또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20대 빼고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해라. 그 괜히 이거 괜히 꼴짝꼴짝 밑법 공부했다고 나도 한번 법무사 한번 해볼까? 시집 못 가.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나고 생애 마지막인데 이제는 뭐예요? 그 이제 DNA 자체를 바꿔보자. 공부하는 방법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되는 걸 외우든지 뭐라고 안 되는 걸 외우든지 하나만 외워갖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글자를 대입해서 무슨 단어 보이고 자기 집만 보이면 뭐예요? 없다 나오면 몇 가지만 외우자고 보상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이거는 있다라고 나와야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요거 외워야 되니까 뭐라 외우자는 이게 부일령. 자 이렇게 부일령 뭐예요? 부일령 조소지. 자 조소지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외워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 용의 물건.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이런 게 나오죠? 왜? 보존 등기는 자기 집만에 못하니까 빼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지분에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된다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 자, 하여튼 뭐예요? 부일용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이니까 부일용이라는 저소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그 이 세종시도 뭐예요? 호수공원도 있지만 저수지 같은데 있다 낚시하는데 그게 만약 국가로부터 수용당하는데, 자, 이 부일용 저소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뭘 안 해준다는 게 이거 보상을 안 해준다.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라는 게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고. 여러분 거의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영어 단어 같은 건 이제 길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게 넘기는 것 같고 외우고 그러죠? 그래요. 수학이나 이런 걸 길 가면서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민법이나 학교로는 앉아서 하고 뭐예요? 이렇게 그 왔다 갔다 뭐예요? 시장 가든가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든가 이런 시간에는 뭐예요? 그렇게 아까 사진 찍으셔갖고 그 사진 찍은 게 지금 하도 많이 찍어갖고 지금 어디 찍었는지도 모르죠 지금. 집에서 정리하죠? 그래 그 정리하는 거 하나씩 해갖고 길 다닐 때 좀 그거 보면서 외우고 다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부일용 따라해보세요. 부일용. 부일용. 저소지. 저소지.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보상. 이렇게 외우라는 게 이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책 앞에 다시 몇 페이지에 자 거기 그 17페이지에 거기 17페이지에 그 3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위에 2번 있죠? 그 2번 중에서 이제 잠깐 보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육지 부분은 전부 등력이 있는 토지화라고 할 수는 할 수 있지만 하천법상의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했다. 그래서 이제 하천법상의 하천 중에서는 자 개인이 갖고 있는 하천은 자 뭐 할 수 있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권리지권 있죠? 이런 거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남한테 뭐예요? 팔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니까요.
근데 다만 줄이나 쳐놓으세요. 거기 용익적 권리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뭐하라는 얘기니까 담보를 제거하거나 남한테 팔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봉이 김선달처럼 뭐예요? 학습효과가 있어갖고 남이 땅, 남이 하천 빌려다가 물은 물대로 팔아먹고 열 받으면 독극물 풀으면 사람이 큰일 나니까 그 물은 누가만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만이 관리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물은 누가 관리한다고? 국가가 관리하니까 남한테 맡기라고 맡기지 말라고 맡기지 말라 한번 이해를 해주자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건물 보시면 자 건물도 마찬가지로 절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자, 건물도 똑같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등기할 사항이 물건과 아닌 물건 있죠? 등기사항이 뭐예요? 등기사항이 물건 중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경량철골조,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앞에 지붕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조족조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에서 주택 앞에 뭐가 나와요, 이거? 지붕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붕이란 단어가 나오면 등기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맨 아래에다 뭐예요? 거기 아무 빈칸에다 개방형 축사라고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자고? 개방형 축사라고 써놓지 않죠. 그러면 이 개방형 축사가 등기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 죠. 그 IMF 때 있죠 뭐예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자 기농을 해서 농사지라고 뭐예요? 국가가 뭐 했어요? 국가가 정책적인 뭐예요? 자 정책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기농에서 뭐예요? 소 키운다고 어디 자, 땅 사다가 뭐예요? 땅 사다가 이렇게 자, 소를 키우려면 이 축사를 지어야 되죠? 근데 축사는 뭐예요? 먹이 주고 해야 되니까 다 외벽을 있죠? 다 벽을 뭐예요?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반만 하고 뭐예요? 이렇게 개방형으로 졌다니 개방형으로.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 소들은 다시 이제 잠자는 거 이동시켰는데 근데 이 뭐예요? 이 벽이 없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려야 되죠? 은행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건 벽이 없으니까 건물로 치지 못한다는 게 돈을 못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자 귀농한 사람들 열받죠. 난리 났죠. 국가가 귀농해놔놓고 이런 정책도 안 하냐 그래갖고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없이 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은행보다 누굴 달려줘야 되니까 투표권 있는 사람 귀농한 사람을 달려야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는 게 이거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 자 법무사 시험을 안 보겠지만 법무사는 등기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등기하는 사람이니까. 이 보존등기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쓰면 나중에 뭐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개방형 축사가 들어가야 돼, 여기. 이거 안 들어가면 점수 안 줍니다. 그냥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이 개방형 축사는 등기 대상이 된다. 근데 거기 오른쪽에 뭐예요? 자, 그 이, 보통 보게 되면 이 등기할 사항의 물건 중에 보면 여기도 이제 안 써놨는데 여기 아까 그 왼쪽에 세 번째 있죠? 그, 자, 경량 철골조, 뭐예요? 패널, 경량 패널 건축물, 지붕이란 단어가 빠지죠? 지붕이란 단어가 빠지면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항상 뭐가 들어야 돼요? 건축물 앞에. 지붕이란 말이 들어야지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지금 이 책 중에서 그 맨 아래쪽에 그렇게 쓰세요. 뭐라고? 자, 호텔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 호텔로 개조된 있죠? 호텔로 개조된 선박이라고 써두시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바다 해변가에 H빔으로 뭐예요? 고정시켜놓은 H빔으로 뭐라고 고정시켜놓은 뭐예요? 해안가에 뭐예요? 폐유선을 호텔로 개선된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 핵심 단어가 그거니까 호텔로 개선된 자 호텔로 뭐라고 호텔로 뭐예요? 개조된 뭐라고 선박 얘기 나오죠? 이 호텔로 개조된 선박 이 선박은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건물 등기부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선박은 뭐라고? 건물 등기부로 뭐 할 수 없다고? 개조, 이게 뭐라고 썼다고? 호텔로 개조된, 뭐라고 써있다고? 호텔로 개조된 선박은 뭐예요? 무엇으로? 건물 등기부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네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뭐,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뭐예요? 주택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지붕이 와야 된다. 지붕, 그죠? 지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는 등기 대상이 되지만, 무언은, 당연히 뭐예요? 호텔로 개조된 선박은, 여튼 간에 선박은 뭐가 안 된다고?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안 된다니, 건물 등기부에. 폐유조선 있죠? 폐유조선이니까 그것도 선박이죠? 뭐, 폐유조선을 뭐예요? 버리게 할 거니까 그걸 뭐예요? 호텔로 개조했죠?
그것도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얘기해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참고로 봅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등기할 사항이 뭐라고?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요즘 이제 지문에 한번 나온 게 뭐였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다른 건 이제 유치권하고 뭐예요? 자, 점유권하고 질권은 안 된다는 건 이제 배우시니까 거기 그 자, 이 박스 있죠? 그 박스 위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줄쳐놓으세요. 뭐라고? 주위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죠? 아무리 판결을 받다 하더라도 주위 토지 통행권을 뭐 할 수 없다고? 등기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자. 그래서 아까 이 문제 아까 풀어본 게 이거죠? 이 내용이니까. 자, 이런 수익의 문제가 나온다고 잘 보시고 이해해 주자. 그다음 넘기세요. 등기 목적은 보존 설정 이전은 이거 여섯 개 본 것이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나오죠? 민법 몇 조? 187조 나오죠? 그래요. 이 내용은 여러분 자주 안 나오고 나중에 민법 시간에 이것도 이제 자, 겹치니까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세요. 민법 시간에 다시 보시고.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아, 186조는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변동이 생기고 187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하는 게 이게 바로 솔직히 공용징수는 수용해요. 근데 이거 상속은 뭘 포함해요? 이거 포괄유증 포함하죠? 그래, 회사합병도 사람은 상속이지만 회사는 뭐라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라 하지 않고 뭘 한다니까. 이거 회사합병이 상속한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 특정유증은 등기 뭐예요? 꼭 해야 되니까 나중에 배우시고 넘기세요. 아, 넘기시면 거기 22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효력 나오죠? 효력이 나오는데 뭐부터 요건을 먼저 보고 효력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먼저 보세요. 등기의 무슨 요건? 유효요건을 먼저 봅니다. 등기의 유효요건을 먼저 보고 효력을 보겠다.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해선 유효하기 위해선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 유효요건은 자,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데 그 유효 요건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라고? 형식적. 법적 뭐예요? 법적 절차적 얘기죠? 절차적 유효 요건과 뭐라고?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식 유효 요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 몇 조에 29조에 11개의 뭐예요? 11개의 각하 사유를 정해 놨어요. 11개의 각하 사유를 정해 놨는데 자, 1호부터 몇 호까지 아, 11개까지, 1호부터 뭐예요? 1호부터 11호까지 11개가 있다. 그럼 당사자가 뭐에 오면, 등기를 신청해 오면, 자, 등기를 각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등기를 안 받겠다. 근데, 인간인지나 실수해서 만약에 등기를 받았다면,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을 했겠죠? 그럼 굳이 법에서 뭐 하지 말라고, 법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받아서 등기했다 그 얘기 지금. 그 우리가 이 등기했다는 걸 뭐예요? 등기부에 실행했다. 아니면 등기를 뭐 했다고 얘기해요? 격려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러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뭐예요?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위반했단 말을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이 법이 등기법이 절차법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한다고? 절차상의 하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 위반했어 법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표현이 좀 틀리겠죠? 그래,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런 표현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요. 괜히 좀 그 저 80 넘으신 노인날한테 위반했다고 얘기해야지 절차상의 하자 뭐? 그 아무한테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러분이 잠이 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멍하고 있다가 지금. 자,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가 아주 정확한 잣대를 대갖고 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뭐 한다면 무조건 뭐예요? 무효로 한다면 뭐예요? 무효로 한다면 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뭐 저 엊그저께 판결 나온 게 뭐예요? 그 불합치 판결 나온 게 그 낙태적 있잖아요. 이거 22주까지. 그게 저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례 중에 23개월짜리 그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살린 저기가 있대요. 그래서 한계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자, 여기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잴 것인가 해서 잣대를 재지 않고 이 등기를 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유효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예요? 등기가 뭐 하려면 유효할 요건. 그래서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야. 그럼 일단 뭐예요? 등기부는 있어야 되겠죠?
이 등기부가 있어야지만 이게 유연지 부연지 따져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등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2번,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적법 절차에 따른 등기 인청이 있을 거, 그랬죠? 그래서 절대 1번, 관할 위반하고 뭐예요?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 무조건 절대 뭐예요? 그건 뭘 따질 것도 없다는 게예요. 유연이 무연이 따질 것도 없다는 게예요. 왜? 아니, 만약에 뭐예요? 아무리 갑이 내 거야. 세종지 진천동에 건물을 줬어. 이거 내 거죠? 실체 관계가 부합되죠? 아,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 이거? 등기소가 뭐예요? 세종 등기소 있어요? 세종시에 세종 등기소 있어요? 조치원이 있어요? 조치원 가서 등기소 가서 해야 되지. 대전 등기소 가서 하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절대 대전에서는, 대전 뭐예요? 대전시 있죠? 자기네 등기부만 갖고 있지. 세종시라고 써 있는 건 등기부 갖고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체 관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관할 등기소 위반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부일령 주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등기하면 등기 받아 안 받아, 이거? 그건 등기해봤자 무조건 무효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이제 거기, 자, 쌍가로 3번. 등기 신청 절차에 뭐가 없을 것,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기억,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기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걸 위반할 때는 뭐예요? 각하한다고 법 29에 정해놨다 그랬죠? 근데 넘겨보시면. 자, 니은 보시면, 자, 거기 니은 보시면, 자, 신청 절차에 뭐예요?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 하자가 있는 등기죠? 하자가 있는 등기를, 자, 하자가 있는 등기를 등기관이 뭐하고, 간과하고 등기부에 뭐 했을 때 기록했다면, 등기되었다면, 그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실체 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그 등기를 뭐라고 이거? 위하다 쓰죠? 줄쳐보지 않죠. 뭐라고? 절차상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그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그게 이제 팔립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걸 구체적으로 한 게 이제 그 4번의 등기 인청 의사의 얘기입니다. 그 3번은 뭐예요? 등기부는 뭐하고 이거?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쌍가리 2번에 그 중간에 3번에 쌍가리 2번 등기에 뭐예요? 불법납서. 그래서 자, 줄쳐보세요, 거기. 등기는 뭐예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뭐가? 효력 존승 요건이 아니므로 그랬죠? 아니므로. 아니므로 뭐예요?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뭐예요? 영향이 없으므로 등기가 불법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고 있는 물건은 뭐예요? 그 소유권, 그 저당권 이런 물건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소멸하지 않고 말세 회복 등기하면 된다, 회복 등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등기 신청 의사가 있어야 될 거 그랬죠? 신청 의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의사, 그래서 그 쌍가리번 중요해요. 쌍가리번 중요하니까 그 별표 드시고. 그 쌍가리번 별표 드시고. 그거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대리권이 없는 자 동그라미, 뭐 없는 자?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 대리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내용은 안 쓰는데 저기 여러분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세 가지를 써놨어요. 판례 나오는 세 가지. 그 노트 몇 페이지에? 그 17페이지? 그 17페이지인가? 18페이지인가? 그 18페이지에 18페이지 아니구나. 그 다음 장인가? 19페이지 맨 후에 보세요. 19페이지 맨 후에. 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 맨 위에 보시면 거기 세 번 줄줄이 별표 해놨죠? 그 뭐라 써놨어요? 무권 대리인. 2번은 뭐라고? 사자 명의, 죽은 사람 명의.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감 유지됐다 그랬죠? 그래.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이 세 가지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이제 그거 외우셔야 돼, 그걸.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형식적 유효권 중에 일단 등기는 뭐 하고 있어야 되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지만이 등기가 무효인지 뭔지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관할 위반과, 관할 위반과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고? 절대 무효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무효에. 그 세 번째 뭐예요? 진정한 의사 있죠? 진의의 의사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라고?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자, 그 다음에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이 뭐가 됐다? 인감 증명이 위조가 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등기를 해오면 진정한 의사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진이 의사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의사를 아닌 거로 갖고 했다는 게 이렇게. 아,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닌 자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지. 처분한다는 의사가 아니지. 그러면 이걸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각하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면 실행이 됐다 그랬죠. 실행이. 자, 이건 뭐예요? 절대 모예는 아니고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유효한 등기. 이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대법원 뭐라고? 대법원 판례에 관한 얘기다. 대법원 판례에 관한 얘기다. 자, 유효로 보자는 게 대법원 뭐라고? 판례에 관한 얘기다. 이제 판례. 에? 자, 판례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자, 누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거예요. A라는 갑자 이 정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등기부상에 이 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니, 갑의 부동산을. 자, 그래서 이 정이 이제, 자, 이 정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갖고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갑이 돌아가셔갖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을하고 병이란 자식이 뭐예요? 이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지금 법에서 소유권 취득했죠? 진짜 소유권자는 이 사람들이죠, 지금. 그래서 이 정이란 사람이 얘네 둘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한마디로 다른 말은 뭐라고? 실체 정보에 실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4호에 뭐예요? 4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4호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등기하라고 정해 놨어요. 4호에. 근데 만약에 이전 등기를 뭐야? 이전 등기를 이렇게 누가 앞으로 매매를 해서 이 정호를 하게 되면 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등기관은 뭐라 생각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출석해서 사겠느냐?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등기법 29조 4호인데 왜 4호라고 머릿속에 외웠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저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 그래요. 그렇게 빨리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야지 그게. 그래. 분명 그래서 생애 마지막 시험이라고 빨리 터득해갖고 빨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기억이 나지. 그렇게 하는 생각 안 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럼 당연히 뭐예요? 법을 뭐 했어요 지금?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뭐라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뭐예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법을 위반했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렇게 3번에서 이거 법을 위반했다고 무효라고 그러면 2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린 거 이거? 이거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적법 철저에 따르려면 뭐예요? 자, 민법 180조는 상속인들은 뭐하고 팔으라고 이거? 처분 조건이니까 상속 등기 팔으라고 했잖아. 그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4번에서 이전 등기하고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을 해서 뭐예요? 을하고 병 집어넣고 여기다 다시 뭐예요? 이 정은 얘네들하고 진짜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서도 있고 돈 주고 얘네들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면 누구한테 해줘야 돼 지금? 매매를 먼저 종합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엄격한 잣대를 들여서 등기해놨더니 어차피 소유권은 누구들 하는 얘기니까? 정의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이 불편하지. 왜? 국민이 뭐예요? 세금 두 번 내야 되니까 취득세 두 번 내잖아. 취득세를.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왜 낙태죄에 대해서 왜 뭐예요?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국민이 여성의 뭐예요? 여성의 무슨 권리를 자기의 저기 권리를 좀 뭐예요? 보호해달라. 국가가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다만 뭐예요? 자, 하여튼 무슨 사회적인 뭐예요? 그럼 저희가 있으니까 그 이제 제한을 가는 거지 몇 주라고 22주라고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등기를 만드는 이유가 진짜 등기를 만들어서 예 믿고 산 사람이 우리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예 믿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을 모아도록 취득하면 되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렇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자체를 물어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촌동생이 병이라는 사촌동생이 뭐예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형의 인감임을 유조해갖고 뭐예요?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권한유 무권 대리인 얘한테 팔았다는 게요. 근데 뭐, 자, 이 갑이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소유권이 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넘어가니까. 근데 A라고 하는 누가, 자, 이 병의 아버지가, 자, 이 조카한테 사랑하는 조카야, 미안하다. 그래서 뭐예요? 보상을 충분히 해줘서 뭐예요? 마음이 누러져서 누구한테, 정한테 전화해서 내가 판 걸로 하겠다라고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하다는 게 이거. 유의하다. 근데 이건 어디 나오는 거니까 민법 체계도 나오죠, 이거. 나오니까 뭐예요? 나오니까 부지런히 외우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뭐래 왜냐 하게 되면, 무슨 단어 보이면, 위조 보이면 유효, 무권 대리인 보이면 유효, 죽은 사람 보이면 뭐라고 유효,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무대 있죠? 무대.
무대가 뭐라고? 사익감으로,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예요?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니까 이거 유효하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막내 자네는 몇째 딸이야? 첫째 딸이야? 딸이 몇 명인데? 두 명이야? 그래서 요즘은 딸 세 명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난 지금까지 그 옛날 노래 중에 있잖아요. 건너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예쁜, 난 그래서 셋째 딸이 예쁜 걸 믿어보, 믿질 않아, 난. 한 번도 믿, 셋째 딸이 예쁜 걸 보질 못했어. 어? 근데 그래서 믿질 않아갖고,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자네도 딸 하나지? 딸 둘이야? 어, 남자 형제는 없고 딸 둘이야? 어, 그래. 그 셋째 딸 낳았으면 예뻤을 텐데, 다행이네. 여튼간에, 자, 여튼간에 뭐라고, 이거. 그, 거기 노래에서 이게 밤새라는도 돌새라는도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이가 되고 싶어갖고,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 그래서 누가, 무대란 놈이 뭐가 되고 싶어갖고, 사이가 되고 싶어갖고, 뭐예요, 어? 무대가 사이감으로 뭐 하다는 게 이거.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왜 그러는 게. 무대가 사이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왜 그러는 게. 무권 대리인 유효. 죽은 사람 유효. 뭐 나오면, 유저 나오면 뭐라고 이거. 유효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는 게. 그런 식으로, 어? 자, 꼭 봐두시고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거기, 자, 어디에 거기 실체적 유효권 나오죠? 어, 실체적 유효권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복등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얘기인데, 중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중복등기는 이중의 등기 얘기인데,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몇 개 해야 돼요?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한 개여야 돼. 그 부동산이 한 개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등기부가 두 개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이거? 갑이죠? 그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소유권, 자, 이 등기부가 몇 개란 얘기니까 등기부가 두 개라면 항상 뭐가 유효한 거예요, 지금? 선등기가 유효해요. 중복 등기는 선등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 내미가 뭐예요? 보존 등기를 했어. 어? 그럼 이게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죠? 등기부가 두 개 되지, 하나의 땅에? 항상 앞에 한 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아무리 뒤에 한 게 얘가 뭐예요? 얘가 진짜, 자, 지가 뭐예요? 상속인이라고 하고 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한지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 거라 하더라도 항상 뭐가 유효한 거예요, 이거? 선등기가 유효한 거. 얘는 여기다 상속등기 해야 되지. 다시 등기부 하면 안 돼. 항상 그래서 명의자가 틀리던 뭐예요? 갔던 무조건 뭐가 유효한 거예요, 지금?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중복등기 얘기 나오면 이 중복 이중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뒤에 무슨 말이 따라붙어야 돼, 이거.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죠. 중매를 할 수도 있죠. 중매. 그 중매로 해서 선 보는데, 선을 한 번 봐요? 중복해서 봐요? 아,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뭐라고? 중복선이야. 아, 선 한 번 보고 딱 결혼한 사람이 어디서 있어요?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거 여러분 봐서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지. 하여튼, 뭐라고? 중복 뭐라고? 중복선. 중복하면 선이에요. 선등기. 그렇게 보자. 아, 오늘따라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거야. 아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여러분 즐겁겠지만 나는.